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아의 마가입니다. 여러분은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동안 한 곳에 몰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부르죠. 10년의 3배는 어떨까요? 명인? 달인?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하겠죠. 제가 바라는 장인은 뭔지 아십니까? 네, 수행의 장인, 포교의 장인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래도 섬으로의 여행 함께 하실 분은 10년에 3배가 넘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신 달인, 모든 분들이 닮고 싶어하는 이 시대 최고의 아버지 이계진 전 아나운서님 모시겠습니다. 이계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 우리 BBS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예. 저희 BBS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한번 해주십시오. 네. BBS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가끔 그 BBS 텔레비전을 시청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렇게 BBS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행복합니다. 저는 불교 이름으로 향적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거리에 나가면 뭐 이계진 아나운서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를 잠깐 했더니 이 의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계진 아나운서라는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가 스님 물어보시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이계진 의원님을 이렇게 모셔오고 나서 네. 도대체 호칭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네.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니 의원님이라고 그래도 되고 또 아나운서를 쭉 하셨으니 이계진 아나운서님 네. 또 뭐 할아버지 네. 또 선생님 네. 또 이계진 씨, 님 여러 호칭이 있는데 어떻게 네. 불려드리는 게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의원 그만둔 지도 벌써 몇 년 됐고요. 네. 그 소리 뭐 별로 그렇게 듣고 싶은 소리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지금 방송국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아 그냥 선생님 하시게 그게 제일 좋은데 나를 의원이라고 부르면 의원도 아니거니와 당신들 일하기 나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향적이라고 불러주시면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우리 아무래도 불교 방송이다 보니까 불명인, 네. 네. 법명인, 향적, 거사님이라고 그 향적이라는 불명은 법정 스님께서 내려주신 와, 이름입니다. 법정 큰 스님과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깊으신가요? 예, 저희 가족이 함께 네네. 오래전 인연을 갖고 있는데 특히 내외가 그 계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집사람은 삼매화, 네. 저는 향적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저 송광사 불이람 네네. 거기까지 내려가서 스님 모시고 계를 받았습니다. 와, 네. 불이람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뭐 큰절에서 한 30분 걸려서 걸어 올라가는데 중간에 대숲도 있고 아주 길이 좋죠. 정말 아름답죠. 네. 그곳에서 두 분이 같이 네. 수계식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큰 스님과는 어떻게 첫 인연이 되셨나요? 그것이 송광사 여름 수련이 아마 우리나라 사찰에서 아마 최초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시작했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 함께 갔고 저는 방송하느라고 못 네, 갔죠. 네, 네. 그때 이제 수련을 갔던 우리 가족을
어떤 사람들이 소개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저 사람이 암흑의 가족이다. 스님께서 텔레비전을 많이 안 보셔도 뭐 제 존재는 아셨을 네, 겁니다. 네, 제가 네. 워낙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네, 네. 각별한 또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고 또 제 집사람이 스님을 참 그 존경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서울에서 가족들과 함께 뵐 네, 기회가 네. 있었죠. 그래서 저까지 스님을 뵙고 네.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하. 혹시 그러면은 법정 큰 스님의 영향으로 네. 귀촌까지 결심하시게 되셨고 네. 정말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스님께서 늘 그 버리고 떠나기를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스님의 책을 깊은 생각을 가지고 늘 읽었죠. 네.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예. 읽었죠. 그런데 스님께서 언젠가 그 월든이라는 책을 구원하시더라고요.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이 그 하버드를 나온 당대의 지식인인데 월든이라는 조그만 호숫가에서 집을 짓고 거의 뭐 원시인 같은 생활이랄까 산속 숲속에서 산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걸 주셨는데 그걸 읽어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들면은 은퇴 후에 그런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생각은 가졌었는데 예. 그걸 읽자마자 아 그래 내가 좀 더 빨리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님께서 늘 자연과 함께 예.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예. 그래서 전원 생활을 시작하게 예. 됐습니다. 예. 그 밖에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예. 그것이 큰 계기가 아하. 됐습니다. 네. 꽤 일찍 전원 생활 시작하셨잖아요. 예, 20년 됐습니다. 96년에 갔으니까 네네. 서울서 한 자동차로 한 1시간쯤 거리 되는데 거기에다 아주 산속에 누가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살려고 해? 라고 할 때 저는 여기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돌밭을 네. 일구어서 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렇게 네. 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잘 나갈 때입니다. 네네네. 방송에서 방송도 많이 하고 이른바 인기라는 세간에 네. 그런 명성도 있었고 했는데 마치 쫓기듯 숨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힘들다. 네. 그 나이가 들고 또 조명이 꺼지고 박수 소리가 안 들릴 때 내가 마음이 허전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네네. 그럼 미리 가서 네. 오리엔테이션을 하자. 으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1996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20년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젊은 나이에 서울에서 한참 인기 있을 때 네. 최고를 달리실 때 갑자기 귀촌을 하셔가지고 네. 물론 활동 계속 하셨지만요. 활동 계속 했습니다. 네네, 그게 아마 요즘 귀촌이 굉장히 많이 정착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드물었을 때 예, 원조가 되셔가지고. 원조까지는 안돼도 제가 좀 앞선 네네. 판단을 했죠. 그래서 살면서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서울서와의 거리 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완전히 끊은 것도 아니고 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은 점점 적어지고 없어지는 예, 것이며 예, 예. 그럴 때 내가 마음을 다잡고 살 수 있는 곳은 이곳이다 라는 생각에 어려움을 이길 수가 예, 있었죠. 예, 예. 그렇죠. 네. 꿈과 희망 그리고 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도 지금 장수시대 얘기가 예, 지금 예. 화두가 됐고 문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귀촌 귀농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네. 귀촌 귀농을 수입과 연관시키지 말고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고 가봐라. 네. 난 이거 적극권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그래 좋네요.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촌해서 고생하면 다 실패한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들었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여유롭게 네. 노년을
편안하게 즐기기 예. 위한 단순히 전원 생활을 하겠다는 예, 생각에 예. 뭔가 해서 수입이 있다면 그건 좋다. 네, 네. 그러나 수입을 바라고 생계의 방법으로 갔을 때는 절박해서 아.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 네, 네. 난 전원에 가서 내 마음을 편히 쉬면서 살겠다 하면서 뭔가 할 일이 보일 거예요. 네, 그건 네. 좋다고 네, 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네. 남자의 생각과 여자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삼매와 보살님께서는 그 연세의 쾌이 네. 우리 거사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응해 주던가요? 그때 지 보살은 40대 예, 나이였죠. 예. 그런데 서울 사람인데 시골에 가자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는 처음엔 못했죠. 네, 그래서 네. 그 시기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법정 스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집사람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시골에 가서 그 자연 속에서 살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책을 읽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살면서 질병을 치유한 그 우리 전통적인 그 민족의학에 관한 책을 예, 읽고 예, 예. 제가 가자고 할 때 그 무렵에 그 책을 읽고 아하. 여보 갑시다. 그래서 아내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야 정말 지금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두 분께서는 책을 통해서 네. 책을 통해서 스승을 만났고 책을 통해서 삶의 방향까지도 그렇습니다. 제시 받으셨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서울 가서는 못 살 것 같아요. 가끔 서울에 가면은 막 답답하고 어지러질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골 집에서 조용한 곳에서 차 마시고 명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답니다. 네. 그래요. 정말 누구나 도전 초창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네. 정말 괴로움도 많이 겪었지만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보기 좋고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도 아마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요. 지금 20년째 농사를 네, 짓습니다. 네, 그냥 네. 즐기는 것만 아니고 직접 몸을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시면은 스스로에게 네. 그때 그 결정이 결정에 몇 점짜리 점수를 줄 수 있나요? 완벽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낙제점이 안 될 만큼에서 좀 더 후하게 해서 한 70, 80점 정도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흙을 만지고 또 근로를 통해서 내 육신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던 한참 힘든 시기에도 네네. 주말은 거의 거기에 가서 네. 한나절 또는 반나절이라도 꼭 일을 하고 예. 지역구로 내려가고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음흠. 그래서 20년 동안 농사를 꽤 잘 지었습니다. 흉내라고 저는 늘 남들에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예, 왜? 예. 농사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들을 때 건방지게 들릴 수 있으므로 제 농사는 흉내입니다. 하지만 아. 스스로는 흉내 이상입니다. 그럼요. 거의 그럼요. 피곤할 정도로 네, 일을 했죠. 네, 그럼요. 동네 사람이 놀랄 정도로 제가 일을 했습니다. 네. 흙과 함께 네. 자연과 함께 씨를 뿌려서 거두는 또 소출을 보시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건강도 네.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보기 좋고요. 네. 정말 아마 이 방송 듣고 나면 많은 현대 문물에 찌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마 전원 아니면은 시골로 가셔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데 될 이런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 나는 하고 싶어도 당신처럼 여유가 없어서 못해. 아, 예, 예. 도시인들은 꿈이 다 있어요. 음흠. 아마 반 이상은 저처럼 살고 싶을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생각은 누군들 자유롭게 예.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근데 생활에 찌들려서 근데 거기 서울에서 몇 가지 안 살게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내가 집 한 칸이라도 짓지. 예, 예, 예. 그다음에 아내가 동의를 안 해. 그렇죠. 그다음에 내 건강을 허락하지.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 내 지병이 있어서 시골에 가 못 살아. 그다음에 내 자녀들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가면 걔들은 어떻게? 네. 이 세 간의 인연에 꽉 매여서 못 가는데 그러나 그것도 생각을 좀 달리 해보면 서울 아파트 팔아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길러는 왔으면 됐지 저들이 사는 거죠. 건강 지금 건강이 나쁘더라도 거기 가서 일하고 살면 건강이 좀 좋아집니다. 예, 예. 생각에 따라서는 야.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세간의 그 여러 가지 사정의 매임은 저를 그냥 부러워할 뿐이라서 가끔 이런 얘기하면서 남들에게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그래.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꼭 아마 우리 법정 큰 스님의 법문 같이 느껴지는데요. 뭐 일체 유심조라는 네네. 뜻도 들어 있고 집착 네. 지금 집착하는 걸 놓을 때 또 다른 됩니다. 자유가 있다. 버리면 됩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네네.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요. 정말 정말 금쪽 같은 멋진 아, 말씀이십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계진 선생님, 우리 향적 거사님께서 살아오셨던 길에 대해서도 아, 우리 네. 불자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적 거사님께서는 졸업하신 후에 국어교사로 네. 근무하셨잖아요.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도 갑자기 또 아나운서를 또 시험 봐서 합격하셨단 말이죠. 네. 그것도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제가 원래는 대학 다닐 때 이제 아주 가난한 그 시골 사정 때문에 예. 대학을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곱 남매 키우신 부모님들 그저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돼도 그 당시는 괜찮은 살림이었죠. 네, 네. 근데 제 대학 등록금을 넉넉히 대줄 수가 없어서 예. 대학을 가기 참 어려웠습니다. 첫 등록금만 대주고 나머지 일곱 학기는 제가 다 해결을 아, 했습니다. 아, 예. 그럴 정도니까 졸업을 하면서 바로 일반 사병으로 가지 않고 장교로 가야 되겠다. 그래야 약간의 봉급과 네, 함께 네, 네. 2년 단기 복무를 할 수 있다. ROTC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관을 못 해가지고 졸업을 하자마자 군에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이 있어서 네. 그 기간에 교편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예. 국어 선생을 자격증이 있으니까 네, 네. 2급 정교사 자격증. 예. 1년 동안 국어 선생을 하다가 영장 나온 시기에 맞아서 군에 갔죠. 네. 그래서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그 군대 다녀오셔서 그러면은 네. 아나운서 시험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군에 가 있는 동안에 고향에 이 학교 저 학교에서는 저에 대한 거 뭘 좀 미리 아신 분들이 계셔서 제대하면 우리 학교로 오세요라는 러브레터가 꽤 많이 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다 보내놓고 전역할 무렵에 KBS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네. 공고가 났어요. 네. 거기 이제 아나운서 모집도 있는데 KBS가 공사로 전환하면서 네. 일기 아나운서를 모집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아하. 도전을 했습니다. 예. 군복을 입고 예. 군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뉴스 시험을 보고 막 그랬어요. 군인 머리에 군복 입고 워커를 신고 구겨진 옷을 입고 네네.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게 없던 사람이고 젊을 뿐이지 뭐 용기는 있어도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당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죠. 되게 궁금해요. 제가 지금 면접관입니다. 예. 자 이계진 군 아나운서를 어떻게 지망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뭐 표준어권에서 살았고 남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나운서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망을 했는데 뽑아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잘해서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와, 그 한마디 그냥 뽑아버렸어요. 네. 뭐 필기 시험도 있고 예, 면접도 있고 뭐 국어 선생님 하셨으니까 코스가 뭐 필기야 뭐 확실하셨겠죠. 네, 정말
한 곳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하게 아나운서로 계셨고요. 네. 더 감동스러운 것은 후배 아나운서들이 가장 존경한 선배님으로 네. 기억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사회와 현실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전혀 흐트러짐 없이 살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계진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즘 후배들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네.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올바로 잘 살아왔나 그런 생각도 나고요. 아나운서를 할 때 한 8년 동안 아무 프로그램도 못했던 네. 적도 있습니다. 아, 예. 8년 동안은. 아, 배역을 안 줬어요? 네. 오호. 저는 비빌 언덕도 없던 사람이고. 그럼 월급도 안 줬어요? 아니, 월급은 주지만 네. 프로그램을 안 주는 네, 거죠. 네. 이렇다 할 프로그램을. 아하. 그 세월을 참 잘 견뎠었고, 9년째 되던 해부터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제 능력을 보였달까. 그 후에 한 20여 년을 거의 휴가도 못 가고 일요일도 잘 놀지 못하고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네, 네. 그때 아마 후배들은 부러워도 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배운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챙겨주고 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은 후배들은 저를 뭔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준 사람으로 아마 생각하는 네, 것 같은데 네, 네. 고맙고 또 한편 부끄럽죠. 네, 지금 저희가 아나운서를 하던 시대와 지금 시대 아나운서들이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때는 선배로부터 무언의 교육도 있었고 꾸지람도 받았고 주입식 교육도 받고 네, 네. 정말 억울한 말씀도 듣고 새기고 이러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한 것 같고 예, 예.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저잘난 세상이라서 누가 누구를 가르쳐 주질 못해요. 가르쳐 주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하면은 너나 잘하세요라는 세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배님 저는 지금 이런 프로를 하는데 선배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저한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요. 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얘기를 했다가 왜 그런 소리와 그런 예, 마음을 예, 내가 예. 느껴야 되느냐. 예. 그래 아 잘하는군 잘하시는군. 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많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어버린 것 네. 같아요. 선배로부터 뭔가 도제 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나운서의 역할은 도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몸짓 하나, 표정 하나, 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네, 네. 응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 다 배워야 되거든요. 하다못해 저는 선배로부터 술 먹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네, 네. 술은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선배님들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술병은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네. 상표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공손히 잡아서 따라드리게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가르쳐주셨어요. 예. 하물며 방송은 말할 것 그렇겠죠. 없죠. 그렇겠죠. 저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가 조금 무너진 것 같다. 참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정말 옛날에는 뭐 대가족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형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자연습득이 되고 그렇죠. 네. 또 특히 또 우리 연예계라든가 이런 데는 또 선배를 하늘처럼 모시고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네. 요즘은 그냥 핵가족이 되면서 개인주의 됐고 개인주의, 그렇죠. 네. 나 잘난 멋에 그냥 다 살아버리는 게 좀 아쉽다. 혹시 승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승가도 절대 복종인 시대가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졌을 많이 겁니다. 많이 이제 개별 수행들을 많이 해버리니까요. 아쉬움이 네. 있어요. 21세기의 특징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디지털 핵가족화 개인주의를 어떻게 네. 우리가 인성을 되찾아서 네. 다시 자연 복귀하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네, 맞습니다.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8년이라고 하는 그 와신 상담하는 그 인욕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9년째부터는 아주 그냥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그냥 확 그냥 네. 가셨거든요. 뭐 11시에 만납시다. 퀴즈 그 프로가 11시에 만납시다가 그 어렵던 시절에 맡은 첫 프로입니다. 아하. 텔레비전의 첫 그러다 프로. 보니까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예. 하셨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치셨고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셨거든요. 예. 퀴즈 탐험 신비 세계. 네. 마침마다 네. 연애가 중계. 예. 체험 삶의 현장. 아, 네. 정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시청률을 했습니다. 기록한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 가장 애착이 가고 가장 정성을 들였던 프로그램은 뭐가 있었던가요? 11시에 만납시다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인 네네.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는 저를 가장 극명하게 이계진이 이계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속에 들어있는 잠재를 네. 원 없이 풀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8년을 그저 입 다물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저는 그 8년 기간에 마치 수행 정진하듯 했습니다. 네, 네, 네. 8년 동안에 책상 치고 가슴 치고 화술 먹고 에이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예, 예. 책상 앞에 앉아서 남들은 바쁘게 막 프로그램 하러 다닐 때 책상 앞에 앉아서 이희승 국어사전을 펴놓고 사전을 읽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네. 사전이 엄청 두껍죠. 읽으면서 언어 훈련을 했습니다. 낱말을 하나하나 보면서 발음 법칙은 어떤 것인가, 이 뜻은 어떤 것인가. 네. 아,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아, 이런 뜻이 있는가 하면서 그 사전이 거의 새카마질 정도로 네. 읽었습니다. 와. 그리고 남의 방송을 열심히 봤습니다. 네, 네. 아, 부럽다. 내가 방송을 한다면 나는 저때 저렇게 안 할 텐데. 네, 나 같으면 네. 이렇게 하겠는데. 예. 그래서 남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공부를 하면서 네네. 내게 어느 날 기회가 온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네. 공부를 했죠. 와.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한 프로가 사실은 라디오 프로인데 예예. 그 라디오 프로를 하면서 제가 너무 신나게 방송을 했습니다. 예, 예. 물 만난 거죠. 네, 네, 네. 남들은 라디오 우습게 할 때입니다. 네, 네, 네. 그 라디오 프로를 신나게 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네. 점심을 자시고 들어오다가 차 안에서 제 방송을 듣고 비서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봐, 이 사람이 누군가? 예, 일기 아나운서인데 이아무개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잘 모르지? 예, 사람이 워낙 조용한 사람이고 원래 좀 얌전하고 그게 남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행동을 잘 안 해서 사장님이 모르실 겁니다. 예. 이 사람 당장 11시에 만납시다. 텔레비전에 갔다고. 예. 사장의 명예에 의해서 네. 그날 11시에 만납시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8년 동안에 혼자 마음 예, 공부를 했던 예,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11시에 만납시다. 첫날부터 뒤집어 놨죠. 제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광고가 완판이 되고 예, 예. 그러자 막 여기저기서 우리 프로도 해달라는 예.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입사했을 때도 이계진, 몇 개월 전에도 이계진, 지금도 이계진, 앞으로 이계진일 뿐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소용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써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이야, 저 갑자기 온 거 놓고 싶어요. 땅에 놓고 그냥 하고 싶어요. 아주 신나게 좀 하고 싶어요. 너무 그동안에 저도 이제 초보다 보니까 원고를 읽고 그래서 요즘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사회가 경제가 참 뭐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속에서도 네. 자기 공부를 하면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정말 감동적인데요. 아, 네.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좌절하고 힘들어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서 정말 그 사전을 까맣게 칠해가면서 네. 단어를 익히고 남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연습을 해가면서 8년, 9년째 딱 방송이 주어졌을 때 네. 완벽하게 소화해내셔가지고 아마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고요. 지금도 방송하고 계시죠? 지금도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후배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하라고 명이 또 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네. 그때 그 후배들에게 신입사원들에게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은 따라가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 남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아, 시기하지 마시고 아하.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명언이네. 우리 자막에 크게 그려주세요. 시기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아니,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지만 예, 예. 저 사람을 시기하면 저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부러워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 그 얘기를 했는데 30년을 방송을 마치고 이제 의정활동을 또 어떤 기회에 하게 됐고 예, 예. 그걸 마치고 깨끗하게 의정활동을 놓고 나니까 농사만 짓게 됐죠. 예, 예. 농사만 짓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프로그램 해달라는 그렇죠. 데가 많았는데 그렇죠. 아, 내가 이제 나가서 거기 가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이 내 스스로 용서가 안 됩니다. 네. 고맙지만 시간을 좀 봅시다. 이렇게 한 3년을 그냥 놀았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그 국방 FM이라고 국군의 방송이 있습니다. 예, 예. 아주 오래된 방송인데 예.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하자고 해서 그건 좀 생각해보자 해서 어려운 결정을 해서 시작한 지 한 3년이 좀 지났습니다. 또. 네. 그래서 그 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천일만 하시고요. 네. 천일만 하시고요. 네, 네. 우리 BBS 라디오에 네. 맑고 향기롭게 프로그램 하나 맡으셔가지고. 아마 놀고 있을 때 그런 연락이 왔으면 아마 불교 방송 우선으로 네. 갔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아마 거기 훌륭하게 방송을 진행하는 분이 많으면은 네. 여기저기 눈을 안 돌리죠. 잘들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인연이 국군의 방송으로 닿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들도 인연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네, 스님. 법정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법정 큰 스님의 모든 저서가 절판이 됐잖아요. 네. 참 의아스러웠어요. 그러실 거예요. 어떤 연유가 있으셨나요? 그 제가 이제 유발 상좌로서 스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네, 네, 네. 그 제가자들이 모였었어요. 상좌하고 네. 네. 병원에 모여서 이제 곧 입적하실 텐데 네. 어떻게 이 뒷수습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 무렵에 출판사에서 뭐 무소유 관련해서 법정스님 출판물에 대한 서로 그 인연을 주장하면서 막 소송을 하겠다는 등 뭐 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스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불편하실 거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회의에 들어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 들어갈 시간이 돼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어느 보살이 하나 따라 나오면서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세요. 글쎄요 저는 딱 한 가지면 되겠는데요. 그게 뭔데요. 스님의 저서를 절판을 시키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이러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그것이 결정됐어요. 아. 그래서 스님께 필담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 예. 절판을 하고 아마 유언장에다 그걸 쓰신 것 같습니다. 아하. 남기는 말에다 쓰셨죠. 야.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절판이 된 겁니다. 절판 이야기를 제가 시작했고 네,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스님의 책을 볼 기회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네. 무슨 소리냐. 지금 SNS 시대인데 네, 네. 전자 시대인데 네. 이북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아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법정스님 뜻이 아니겠네요. 하하, 진짜 무소유를 예. 실천하셔버리네요. 왜 인쇄를 예. 해서 종이책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서로 세간의 싸움을 하고 소송을 하고 예. 이건 법정스님의 뜻이 아니다. 예. 물론 네. 수입은 줄어들겠지만 그 험한 모습은 안 보이는 것이 네. 좋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렇게 된 겁니다. 와, 정말 얘기 듣다 보니까 최고의 결정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정스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그런 순간의 판단 결정이 아, 절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정말 새삼스레 무소유가 뭡니까라고 물으니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무소유다라는 네. 말씀을 네. 저도 늘 간직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회향을 우리 향적거사님께서 멋지게 마련해 주셨네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잘한 일인지는 더 세월이 흘러봐야 되겠지만은 디지털 세상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이북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인터넷 치면은 볼 수 있게 거저 볼 수 있게. 네, 네. 근데 정말 책이 없어서 난리를 쳤느냐?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자기 책꽂이에 있는 걸 읽지 않았으니까 모르고 또 서점에 가서 사거나 네, 네. 그것이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화제가 되니까 뭔데 뭔데 하고 스님 책을 막 찾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모두 쾌재를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예. 스님의 책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고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스님 떠나신 뒤에 스님의 그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까 생각한 것이 스님의 저서를 소리 내서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려고 네, 네. 지금 시범 모임을 한번 해봤는데 아하.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겠는데요. 하루 한 번 모였을 때 한 편을 읽고 네, 네. 스님에 대한 추모의 이야기라고 네. 이 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기의 살아온 세월과 견주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와, 그게 요즘 최고의 각광받고 있는 독서 치유 모임이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런 거에 근거하지 네, 네, 네. 않고 안타까워서 네, 네. 이 좋은 이야기를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신 스님의 이 이야기를 왜 사람들은 거중만 볼까 네. 속을 좀 들여다보지 그래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걸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네. 이제서야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정신 혼이 이 시대를 정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스님의 마음톡 그래도 괜찮아. 오늘은 정말 멋진 분이시죠. 이계진 선생님, 향적 거사님을 모시고 소중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방송인 이계진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그 불교적인 수행담을 듣게 돼서 너무 더 친근하고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계진 선생님이 평소에 갖고 계신 좌우명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걸 물어보셨습니다. 집집마다 가면은 뭐 가훈도 있고 좌우명도 있고 그런데 그 걸어놓고 별로 실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늘 그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별것 아닌 거지만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 요즘 주례를 좀 보러 다니는데 그때 신랑 신부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살아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래서 제 그 카카오톡의 아이디가 밥 한 그릇에도 행복한 이라고 써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는 것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감사의 질문하실 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상으로만 생각하던 분을 직접 만나 뵈니 가슴이 무척 떨리네요.
아니 사람들이 뭐 직장자리다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은 다 때려치우고 시골이나 내려가서 농사나 짓지 하는데 주로 어떤 농사를 지으시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농사가 잘 되셨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농사나 하지라는 말 그건 참 위험한 말입니다. 농사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때를 놓치면은 망가지는 것이 농사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긴 하겠지만 특히 농사는 때를 놓치면 망가지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잘했느냐. 근데 괜찮게 되더라고요. 자연에 거슬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웃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걸 원숭이 농법이라고 그랬는데 아, 이웃사람이 심으니까 나도 심고 이웃사람이 풀 뽑으니까 나도 뽑고 이웃사람이 속가주니까 나도 속가주고 이러면 그렇게 흉내를 내서 하면서 자꾸 이제 잘 모르겠으면 이웃사람한테 물어보고 프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는 벼농사만 빼놓고는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되고 시장에 100원어치도 내다 판 적 없고 혹시 넘치면은 때맞춰 온 분들에게만 나눠드렸습니다. 나눠주기도 참 힘든 겁니다. 때맞춰 오신 분에게 나누고 또 갈무리해서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갈무리해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여유롭고 포근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이계진 선생님 모시고 많은 질문 준비했는데요. 뭐 차 생활도 즐기고 계시고 앞으로 방송 활동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도 묻고 싶었고 또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묻고 싶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가버려요. 참 아쉽습니다, 선생님. 항상 방송은 미진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적 교사님, BBS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부족한 그 삶을 사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오늘 나와서 너무 포장된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닌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신 그런 불자들이 많이 계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부처님 말씀을 놓지 말고 잡으시고 아름다운 생을 사시고 떠나실 때는 미련 없이 아름답게 떠날 수 있으면 저도 그것이 소원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원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혼까지 뛰어넘는다. 행복의 근원,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자상한 남편이시고 지혜로운 아버지시며 따뜻한 할아버지 모습을 지니신 오늘 이계진님과의 토크여행에서 여러분도 가족의 의미와 행복한 삶의 의미를 찾으셨는지요? 우리 행복의 근원은 가족과 주변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